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재원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오늘의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. 예. 네,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대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특히 개장 전에 발표가 된 이제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-0.3%로 이제 역성장한 것으로 발표가 된 점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만 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고, 램리서치 역시 실적 발표에서 비메모리 부분에 이제 매출이 급증했다고 언급한 점 등은 이제 전일 낙폭이 컸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일부 유입시키면서 장 초반의 낙폭을 장 중반까지는 좀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 이제 최근 4월 배당급 지급 시기와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까지도 도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졌던 점은 외국인 매도 물량을 좀 불러일으켰고,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도세가 현재 5거래일째 연속되고 있는 점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었습니다. 이외에 좀 대외적으로도 중국 증시가 이제 금융 완화책 등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진 점 등은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며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중국 증시 역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은 투자 심리를 제한시켰습니다. 네. 달러 수요가 높아졌다는 점, 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로도 잘 느껴질 수 있는데, 그 원인이 지금 연구원님은 4월 배당금 지급. 그러면 4월 좀 말 지나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, 유가 상승이라는 그런 재료도 있으면서 함께 조금 더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요. 환율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실적 발표가 기술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끝까지 미쳤으면 좋겠었는데, 그게 좀 힘이 딸리는 것도 문제가 된 것 같네요. 자, 경제 지표가 안 좋네요.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네요. 예예,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-0.3%로 역성장한 것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. 이는 2008년 4분기에 -3.3%를 기록한 이후 가장 이제 낮은 수치였는데요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한 점이 이제 주된 역성장의 요인이었습니다. 전기와 비교해서 수출이 -2.6% 그리고 수입이 -3.3%를 기록했고, 설비 투자가 -10.8%, 건설 투자 역시 -0.1%로 이제 좀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였지만, 최근에 이제 하는 경제 전망을 통해 볼 때 이미 그 시장에서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제 성장률 추세가 좀 점쳐지고 있었고, 또한 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이제 이후에 발표될 경제 성장률들이 뭐 그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 효과, 그리고 최근 정부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,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좀 근거로 해서 2분기 성장률은 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행이 좀 전망했던 연간 2.5%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아직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연구원님. 어제 정부 쪽에서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, 그 한국은행 쪽에 좀 통화 정책이 좀 도와달라는 얘기일까요, 그게? 아, 네,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민간 투자와 함께 좀 시너지를 이제 일으켜서 좀 다상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뭐 그런,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죠. 정부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, 추경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, 어렵다,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요.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조를 피우시는 분들이잖아요. 정부 정책들을 좀 하는 분들은.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힘들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. 한국은행은 일단 최근 들어서의 업황이라든가 시황이나 경제 상황들을 보면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